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로써 우리 상반기 장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상반기에 잘 상승해 주었나요? 또는 잘 지켜 주었습니까? 자, 안부차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 강의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시장 무관 바닥포착 검색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받아보실 분들은 다 받아보신 것 같아서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린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톡방 참여 링크 발송될 겁니다. 그러면 참여 코드 3112번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 시장 무관 바닥포착 검색기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라라는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7월 2일 오후 8시부터 해서 제가 무료방송을 진행합니다. 무료방송은 어떤 내용을 진행하냐 하면 오늘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상반기에 김근우 전문가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지 결산에 대한 내용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제 톡방에 접속하셔야지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무료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QR코드나 샵 3772번 통해서 김근우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제 선물도 받아가시고 무료방송도 받아가시고 무료방송에서 드리는 전략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맞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방송 말미에는 제가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승리 공식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승리 공식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참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16강입니다. 아마 1강부터 우리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신 분들은 벌써 16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오신 분들은 제가 장담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기본기를 설명드렸고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승리 공식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거였습니다. 이 기본기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마스터하셔도 여기 있는 것들만 다 이해하시고 들어가도 주식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의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1강부터 이 16강까지 잘 쫓아오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기본기 총정리 날입니다. 우리 승리 공식에서 보여주는 이 기본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고 마스터하셨다면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10%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캔들에 대한 내용, 거래량에 대한 내용,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등등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0%는 모릅니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슈나 호재,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 공식을 잘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기본기 총정리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해봐야겠죠. 우리 기본기. 제가 캔들 화면 이렇게 띄워놨는데 여러분 캔들 기억나십니까? 캔들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기억 안 나신다면 오늘 복습하면서 꼭 가져가셔야 해요. 캔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양봉입니다. 제가 캔들을 이야기할 때 이 장중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분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봅시다.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양봉은 제가 장중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저가를 먼저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형성한다? 고가를 형성하고 종가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아, 무조건 그런가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10개의 양봉이 있다면 9개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양봉 캔들이 시, 저, 고, 종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캔들이 움직였다면 이런 캔들이 여러 개가 발생했다면 앞으로의 패턴이 어떨지 예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측이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응할 때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봉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시작했으면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든다. 시, 저, 고, 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우리 양봉 캔들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음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음봉. 자, 이 캔들은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꼬리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꼬리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움직이죠? 반대가 되겠죠. 양봉의 형식과 반대가 될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점, 종가, 시, 고, 저, 종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캔들을 바라볼 때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캔들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복습 많이 하신 분들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다시. 자, 꼬리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간다고요? 시작했으면 고가 만들고 저가 만들고 종가 만든다. 이 흐름, 이 캔들의 흐름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캔들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도치형 캔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에? 도치형 캔들이 왜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도치형 캔들이 갖는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려면 얘를 이해해야 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매수하려는 힘과 매도하려는 힘이 부딪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단어로만 쓰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추세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가 이 도치 캔들이 발생한다라면 여기서부터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즉, 추세가 하방으로 가다가도 상승으로 갈 확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쭉 올라가고 있을 때 도치형 캔들은 뭘까요?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조차도 판단하지 못한다라면 주식 투자할 때는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하나 더 해야겠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제가 기본기 강의를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요, 전문가님? 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봤죠? 제가 복습 참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왜?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거래량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미.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 거래량이 뭐 많고 적음으로 주가의 뭐 움직임을 암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인가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죠. 주식에 100% 있다 했습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대량 거래가 발생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하시잖아요. 그럼 차트를 한번 켜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하는 신호를 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다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 생겨요. 분명히 기본기만 공부해도 어려운 부분 당연히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저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단에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제 제가 있는 함께하는 톡방이 있습니다. 이 승리공식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란 톡방인데 이곳에서는 저는 당연히 있고 이 승리공식을 같이 공부하고 장중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는 장중에 같이 대응을 같이 하고 시장에 대한 이슈도 같이 나누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함께 살아남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있죠.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신다면 제가 있고 저와 같이 승리공식을 공부하는 분들이 함께 있는 톡방에 참여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죠. 바닥포착 검색기 선물 드린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선착순 몇 명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참여 코드가 있어요. 참여 코드는 3112번입니다. 참여 코드는 3112번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하면은 멀리 못 가요. 잠깐은 빨리 갈 수 있죠. 절대 멀리 못 갑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은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접속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예시로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주식은 잘하는데. 자,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다집니다.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 만 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만 원입니다. 여기는 한 9천 원. 여기가 한 9천 원 되고 8천 원 됩니다. 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 6천 원 됩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죠? 여기서 주식 사라고 했나요, 제가?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다? 이슈, 호재, 좋은 뉴스, 소문 다 나옵니다. 고점대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주식이 지금 만 원이지만 앞으로 2만 원, 3만 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내려가요. 내려가요. 근데 내려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동의 추세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려워해요. 그러면 손절을 못하고 뭘 하죠?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평균 단가가 만 원에 출발을 했지만 뭐 여기서 잡히고 뭐 7천 원에 잡히고 막 그러죠. 또 하단부에서 많이 사신 분들은 여기서 잡히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거래량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거래량이라고 한번 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거래량 없이 쭉쭉 빠지다가 바닥을 횡보합니다. 근데 어느 날 툭 하고 거래량이 하나 올라와요.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캔들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시작을 한 20% 위에서 시작해요.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이거 음봉이에요. 검정색이지만 음봉이에요. 이런 캔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딱 맞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내려갑니다. 시작은 20% 위에서 했지만 바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 전날 캔들이 뭐 있다고 볼게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제자리로 옵니다. 주가가 제자리로 와요.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했다? 여기서 들어가라고 했나요? 제가 아우 20% 가니까 이제 앞으로 날아갈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힌트 캔들이다. 힌트, 힌트! 우리 평균 단가만 딱 주고 내려가잖아요.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은 이런 캔들이 딱 나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캔들이 갑자기 또 나와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한 20%까지 쭉 상승해요. 그다음에 다시 쭉 내려갑니다. 기억하시죠?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의 평균 단가만큼만 줘요. 그리고 바로 내려옵니다. 우리 무슨 생각 들죠? 여기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오, 이때 팔걸. 그죠? 아, 이때라도 팔걸. 그쵸? 근데 이러고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나와. 또 이런 애들, 이런 애가 나와요. 이런 애가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유 팔지 말걸 하고 팔면 그때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팔게 돼 있어요. 두세 번 주면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승리 공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다. 이거 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하고 가능성을 올려주는 뭐다? 힌트! 힌트 캔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네들 다 힌트 캔들입니다. 우린 그러면 웃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다려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여기서 이런 애가 나와요.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빵 하는 대량 거래와 함께. 이때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가능성, 이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빵 올라갔어요. 왜? 힌트 캔들도 받고 이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이랬던 모습에 사실 실제 차트는 제가 승리 공식 강의에서 수많은 엄청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1강부터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이랬던 차트들, 제가 실제로 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차트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래서 제가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지지와 저항, 우리 공부했었죠? 이평선 지지와 저항. 생각나십니까? 이름만 봐도 바로 생각나야 돼요. 같이 봅시다.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제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예시예요, 예시. 주로 보는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평선 강의에 제가 보는 녀석들로 다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제 톡방에 접속하세요. 접속하시면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승리 공식을 다시 보는 방법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1강부터 보시다 보면 저 하단에 나오고 있죠. 뭐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에 김근우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승리 공식 다시 보는 것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가 보고 있는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예시예요. 이게 무슨 설명 드리고 있냐라는 거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은 뭐냐? 20일 동안 각각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20으로 나눈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볼게요. 그러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단가. 그럼 뭐죠? 그 가격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즉, 지지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와 저항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이고 제가 오늘은 여기만 설명할 겁니다. 총정리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 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통해서 이평선 강의 제대로 들어보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럼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지와 저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볼게요. 근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이 주요 이동평균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중요 가격대에서 제가 중요 라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중요 가격대, 중요 이동평균선을 그러면 지지와 저항대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실전 사례가 아니고 제가 글로만 적어놔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실전 사례 볼 겁니다. 자, 이 네모칸은
제가 지지와 저항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오늘 총정리니까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여기 1,000원이고요. 여기 2,000원, 여기 3,000원, 어이구,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1,000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와요. 짠 하고 양봉이 하나 나오는데 윗꼬리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다음 날 양봉이 하나 더 나오는데 또 윗꼬리가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종목은 1,000원에서 출발했지만 2,000원 가면 저항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돌파합니다. 양봉이 돌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음봉이 예를 들어 나온다고 봅시다. 여기서 이 2,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 저항대 영역이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 4,000원에서 3,000원이 돼 있는 차트라고 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는데 3,0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 날 음봉이 또 발생했는데 3,000원에서 지지받아요. 근데 그 다음 날 3,0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런 음봉이 나왔어요. 자, 다음 날 양봉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다? 아, 3,000원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지대를 이탈하고 깨고 내려오니까 뭐다? 뭐다? 저항대가 되는구나.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입니다. 전 지지대, 전 저항대를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캔들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있죠? 접니다. 네, 전데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4월 20일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좋다. 제가 이제 공략 이제 관심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종목이 4월 20일 제시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4월 20일 언제냐? 여기입니다. 지금 음봉 캔들 이거 보이시죠? 이 음봉 캔들 이 날이에요. 지금까지 잘 상승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6월 30일인데 6월 29일 어제죠. 어제 날짜로 36,2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때 27,000원 정도 써 있습니다. 27,000원 정도 가격 써 있는데 얼마다? 36,2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는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이 33.48% 상승하는 휴메딕스를 제시드리게 되는 걸까요? 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일봉상 확인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봉상. 자, 주가가 처음 제가 제시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부진하더니 상승을 쭉 해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빨간 선이 뭔지 아세요? 얘가? 자, 20일선입니다. 저는 20일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종목마다, 한 번의 파동마다, 한 번의 움직임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항상 다릅니다. 근데 이 휴메딕스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제시드리고 나서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하다가, 자, 이날이죠. 갑자기 쭉 하락을 하는데 20일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상승을 해줘요. 그리고 상승하고 또 내려오다가 21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요. 지지 받으니까 어떠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21선 지지 받아요. 뭐냐?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21선에 지지를 받으니까 계속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최근까지 밟고 올라가니까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장대 양봉 나왔고 대량 거래 확인했고 그때부터 지지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저기 깨면은 대응을 달리 해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깨지 않았기 때문에 쭉쭉쭉쭉쭉 상승을 했고 6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33%의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봉만 보던가요?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되죠? 아, 이 일봉의 이평선만 보면은 33%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봉 봐야겠죠. 자,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써있죠. 주봉 써있어요. 2021년 4월 26일 보면 44,6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쭉쭉쭉 내려오다가 27,000원 제가 매수를 제시드렸던 가격대가 여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비쌌던 가격에 여러분들 제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해라.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해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이런 차트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확인했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차트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스 나오고 호재 나오고 우리가 기본기로 공부한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이슈 그리고 누군가가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종목들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휴메딕스 최근에 막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을 찾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슈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근데 4월 20일에 뭘 보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렸을까요?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올라가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이럴 땐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이거 이제 휴메딕스 어디서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갑니다. 막 여기서 막 지지부진해요. 이때부터 뉴스 나올 겁니다. 호재 나올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지 마세요. 그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드리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게 찾아보실 수 있게 분석하실 수 있게 바닥 포착 검색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닥 포착 검색기 받아가세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바닥 포착 검색기 드릴 겁니다. 설정 영상 제가 직접 녹화했어요. 제 목소리 담겨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하세요. 비싼 종목 하지 마세요. 주식의 대가들 하는 말 보세요. 주식의 대가들 쓴 책 보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주식이 너무 싸서 샀어요. 비싸면 팔 거예요. 싸서 샀어요. 비쌀 때 말고 쌀 때 해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차트를 보여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지지와 저항대입니다. 제가 중요 가격대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맨 밑에 선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44,600원을 찍고 나서 쭉 하락할 때 보면 반등을 주려다가 실패하는 구간입니다. 깨고 내려갔더니 저항대로 작용했던 구간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2022년에도 저항대가 돼버립니다. 지나서 2023년이 되는데 드디어 2023년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했더니 한 차례 시세를 주죠. 근데 결국 두 번째 선 저항대에 부딪혔더니 하락합니다. 하락할 때도 이 첫 번째 선 있죠? 맨 밑에 선에 지지를 받게 돼요.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저항이 발생했다, 지지가 발생했다가 싸우다가 결국 이탈을 해요. 이탈하고 다시 올라갈 때 보세요. 저항 받죠? 근데 제가 제시드리는 때 보면은 이제 거래가 붙습니다.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를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붙으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본기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기본기만 가지고 제가 매매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저는 좀 더 기술을 쓰겠죠.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좀 더 특별하게 하겠죠. 하지만 이 특별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즉 주식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드리는데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1층 없이 2층 갈 수 있습니까? 2층 없이 3층 갈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것들은 사실 1층입니다. 1층이에요. 근데 1층조차 모르는 분들이 주식시장의 90%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층을 걷게 돼서 1층을 여러분들이 깨우친다라면 다음은 2층, 3층 갈 거예요. 그리고 2층, 3층 가게 됐을 때는 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주봉 봤습니다. 자, 월봉 한번 봐야겠죠? 휴메딕스의 월봉입니다. 야, 휴메딕스가 처음 상장하고 2014년에 상장을 했는데 잘 나갈 때예요. 88,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가격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월봉은 뭘 보라고 했죠? 역사적인 흐름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거래량. 즉,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질 때는 어느 정도 터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역사적인 걸 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어땠죠? 아무리 하락을 해도 이 종목은 이 18,000원 구간 되면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지켜주려고 했죠. 코로나같이 특별한 장세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상장을 해서 상승을 했던 구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지표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움직였던 역대 움직임, 이 두 번째 선입니다. 바로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기도 했고 상승을 다시 할 때 저항을 받기도 했던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2021년에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을 때도 저항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봅시다. 주봉을 통해서 분할 매도를 했어요. 분할 매도를 지지와 저항 통해서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 바로 월봉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43,000원. 제가 그래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역사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지와 저항 때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셨죠? 휴메딕스의 월봉입니다. 자, 그러면 휴메딕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알겠어요. 어떤 움직임 줬는지 알겠어요. 이어서 다음 종목, 파이버프로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이 4월 27일 날 제가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는데 그때 가격대 얼마냐면 이 3,900원 정도 되는 가격대네요. 3,9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이에요. 이날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자, 여러 흐름이 생기다가 자, 이 6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5,300원 가격을 만들어 줍니다. 이 종목도 두 달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37.49% 굉장히 큰 상승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그럼 이 종목 찾았는데요? 똑같습니다. 기본기로 탐색한 종목들이에요. 대량 거래 발생했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발생했죠. 우리 캔들 공부했죠.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변곡점 되는 구간 도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 발생하잖아요. 저기 도치형 캔들 발생할 때 여러분께 제시드렸어요. 그리고 눌림을 줬다가 상승 주고 눌림 줬다가 상승 주고 만들어 주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봉만 봤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주봉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예쁘지 않습니까? 바닥 포착 검색식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종목은 2022년도에 7,09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5월 23일 써 있죠. 하락을 쭉 했다가 1월 달에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들어올 때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 해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 해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파이버프로 최근에 이제 UAM 하면서 뉴스 엄청 발생하죠. 네이버에 한번 파이버프로 쳐보세요. 지금 이슈 막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처럼 막 이슈화가 되고 시장의 관심이 엄청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그때 탐색해서 포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장 어디다?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전장 어디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곳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기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승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때 사실 많죠.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단부터 볼게요. 실제 바닥에서 1월 2일 2,000원 찍고 올라갈 때부터 보면 저항받은 영역이에요. 저항받은 영역이죠. 돌파하고 나니까 다음 저항 때 있죠. 그리고 전 지지 때이기도 한 구간. 물리 같이 마주치죠.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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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이 구간 유심히 보세요. 이 캔들. 돌파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바로 발생해요.
그리고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대가 됩니다. 다시 돌파를 하는 영역이 발생하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종목에서 이 두 번째 선, 3,600원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선들은 어떤 공간일까요? 자, 과거로부터 볼게요.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저항대였기도 하면서 지금도 저항을 받는 영역. 과거로부터 미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봐라. 사실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2021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바닥 뻔합니다. 보이죠? 아무리 내려가도 2,000원. 올라갈 때 어떻죠? 5,800원. 자, 우린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를 받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는 어딥니까? 5,883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다가 마지막엔 여기서 매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전 사례는 여기까지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략주 여러분께 드릴 거라고. 공략주 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자,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공략주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6월 23일 방송에서 태경 BK라는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날이 이날입니다. 근데 언제 사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 시가 기준해서 자, 제가 목표가 얼마로 드렸었냐면 9,380원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매수하신 분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이 종목 좀 짧게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다 매도 못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눌려있는 형태로 종목 가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차 목표가. 자, 2차 목표가는 자, 최근 고점이었죠. 이 화요일에 발생했던 고점. 9,560원 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60원 선 2차 목표가 드렸어요. 태경 BK라는 종목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보유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월요일 시가 기준인데 시가가 4.99% 상승해서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해줬다라면 좀 더 수익률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들어가시라는 전략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목표가 얼마로 봐라? 이 9,560원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두 개 드렸는데 두 개 다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트래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전기차 관련주,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볼게요.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시를 드렸고 금요일날 제시를 드릴 때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드렸었냐면 자, 봅시다. 6,570원. 즉, 상한가가 발생했던 고가 기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시가 기준에서 바로 돌파를 했죠. 자, 목표가를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바로 매도하신 분들 계셨을 테고 만약 못하신 분들은 기회를 몇 번 더 주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혹시나 지금도 매도를 다 못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주식을 잘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매수, 한 번의 매도가 아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라라고 제가 항상 잔소리 드리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종목 또한 2차 목표가를 좀 드려볼까 해요. 2차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구간대입니다. 전고점 구간대에 7,100원 2차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제가 두 개를 공략주 드렸는데 두 개 다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략주를 드리고 이 공략주 전문가들이 주는 공략주만 받아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공부하셔라. 이 승리 공식 보고 공부하셔서 상위 10%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승리 공식의 핵심은 뭐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그런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앞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포착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는 2,400개 종목을 모두 다 분석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 바닥 포착 검색기라는 선물입니다.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뭐 선착순 이런 거 없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만 딸랑 제가 드리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닥 포착 검색기를 직접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제 목소리 담아서 녹화한 영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에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은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제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제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꼭 접속하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7월 2일이 되겠죠.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어떤 전략을 취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김근우가 과거에, 즉 올해 상반기에 어떤 전략을 취했고 어떤 성과가 났으며 앞으로 어떤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무료 방송입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 편하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또한 제가 톡방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나 샵 3772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톡방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포착 검색기 선물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준비한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준비해놨으니까 이 두 가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혼자 주식하면 멀리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 톡방에 있는 분들은 다 승리 공식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장중에 같이 대응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멀리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톡방에 올려주세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나요? 이때 이 종목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때 이 종목을 파는 게 맞나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또는 이때 이런 전략 취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세요. 제가 항시 톡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바닥에 나오네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편하게 들어오세요. QR코드 스캔 또는 샵 3772번으로 김근우 문자 발송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드려야겠죠. 제 톡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공략주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는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자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세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핫한 종목으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를 서비스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이죠. 6월 28일 수요일 날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9일 날 곧 19%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애플페이가 100일간, 최근 100일간 11만 개 가맹점에서 2,600만 건의 결제까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호재 또한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 보세요. 잘 눌려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 드리기 전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줄여서 볼게요. 자, 이러면 좀 잘 보이실까요? 자, 좀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한창 올라갈 때에는 2021년 12월에는 1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가격대 보세요. 7,500원.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저렴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안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봉 차트 보여드렸고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목표가 9,010원. 최근에 상승했던 고점 가격이기도 하죠. 9,010원의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월 28일 날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시가이기도 하고요. 5,810원 가격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010원, 손절가 5,81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께 드렸고요. 시장 이야기 잠깐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해서 장세가 좀 바뀌는 것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어떤 장세였냐라고 하면 이런 장세였습니다. 가는 섹터만 가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였어요. 즉 주도주 순환매 장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전략 드렸냐면 이미 갔던 종목을 봐라, 이미 갔던 섹터를 봐라. 그러면 수익 날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경 BK 그리고 에스트래픽이라는 갔던 종목을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앞으로는 시장이 조금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 장세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개별주 순환매 장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수급이 주도주에 그치지 않고 개별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 제가 승리공식 강의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순환매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을 같이 드릴 거기 때문에 제 톡방에 접속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있죠? 시장 무관 바닥포착 검색기 또한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자, 하단에 지금 나갈 겁니다. 자,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그 QR코드 있죠? QR코드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참여 링크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12라고 해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제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선물도 받아가고 무료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입장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여 코드 3112번입니다. 잘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저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승리 공식을 잘 공부하셨다라면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